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YTN의 두 명품 브랜드가 만났습니다.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전격 콜라보 프로젝트 해버니즘 백문이 불여 일행. 오늘 함께할 분은 YTN 플러스 정윤주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치과 다녀왔네요? 아, 네. 치과 네 곳을 다녀와서 제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각자 얼마의 치료비를 이제 견적을 내주는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네. 중요한 건 견적이군요. 네. 방점은 견적에 있었어. 네, 맞습니다. 예. 아, 치아 상태는 뭐 병원 네 군데 다 비슷하게 진단했겠죠? 네, 뭐 충치가 일부 있었는데 이제 병원마다 충치의 개수를 다르게 얘기했고 또 치료 방법을 다르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견적 치료비가 좀 많이 다르게 편차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그 치료 과정도 다르게 얘기했다? 그건 조금 갸우뚱하긴 한데. 네, 뭐 충치 치료 과정이라기보다 이 충전제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걸 치료할 때 뭐 금으로 치료를 하느냐 아니면은 레진을 씌우느냐 뭐 아니면 가장 저렴한 보험이 되는 GI나 뭐 아말감을 씌우냐 이런 식으로 치료 방법을 좀 다르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니까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추천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이걸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라고 권유를 해주셨고. 하나를 건 거예요. 네네. 하나의 치과에서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충전제도 있는데 한번 선택을 해보시겠습니까? 하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고르세요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아, 네. 뭐 아무래도 설명만 잘해 주신다면은 그런 방법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환자에게 이거는 내가 선택하고 당신이 그것을 책임져라 라는 생각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네. 근데 그냥 하나의 치료만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면 네. 뭐 저희는 비전문가니까 네.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판단해서 그냥 아,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과잉 진료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래서 외국에서도 뭐 치료받으러 오고 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유독 치과 부분만 신뢰도가 낮다고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과의 경우 갈 때마다 좀 내가 좀 못 믿어서 여러 군데를 가보면 편차도 너무 크게 나오고 또 금액이 이게 1, 2만 원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좀 이게 내가 과잉 진료를 당한 게 아닌가라는 시선이 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면 양심 치과 유튜버 같은 분들이 있죠. 네, 이런 분들이 과잉 진료에 대해 또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걸 또 많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치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네 군데를 다녔다. 네네. 일단 치료가 필요한 충치 개수를 네 개, 여섯 개, 일곱 개, 네 개 다 다르게 얘기했네요. 네네. 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이걸 검사하는 일단 방법이 좀 다르셨어요. 어떤 데는 엑스레이를 찍어봤고 또 어떤 데는 하나하나 치과를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서 직접 눈으로 보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같은 썩은 일을 보다가도 이 정도 썩은 거는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의사가 있는 반면에 이 정도면은 일단 놔두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놔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4개여서. 그런데 차이가 제일 작은 건 4개, 제일 많은 건 7개니까 차이가 상당히 나잖아요. 네, 좀 나는 편입니다. 자, 중요한 거. 치료 금액은 얼마나 차이 났을까? 네, 치료 금액 같은 경우는 A치과는 56만 원, B치과는 125만 원, 그다음에 C치과는 140만 원을 불렀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치과인데 D치과는 충전제는 당신이 선택하고 최저 4만 원에서 뭐 최고 50만 원 선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견적을 내줬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네. 지금 A치과와 D치과가 치료가 필요한 충치 개수를 4개 동일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치료를 요하는 충치 개수가 가장 작기 때문에 치료 금액도 가장 적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근데 이게 보험이 되는 치료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하나에 만 원 선인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만 원 이상을 부르기 때문에 꼭 개수와 이게 비례한다고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좀 많으면은 예. 네, 확률이 높긴 하겠죠. B치과는 6개가 치료가 요하다 그랬는데 125만 원. C치과는 7개가 치료가 요하다 그랬고 140만 원이거든요. 네. 거의 다 이제 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같은 사람인데 네 군데 치과를 돌아서 차이가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140만 원까지 차이 난다. 이게 너무 심하게 차이 나나요. 4만 원에서 140만 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하. 참 그렇군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140만 원 나온 치과는 다 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금치료를 해야 되나? 금이 제일 비싼가 보죠? 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금이 고가였습니다. 네. 다른 치료법이 또 있습니까? 금 말고? 네. 뭐 많이 어릴 때 하셨을 아말감이라든지 아니면 레진 치료라는 게 있고 또 금치료 있고 요즘에는 아말감이 좀 미적으로 보기 좋지 않고 수은이 함유돼 있어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대신하는 GI라는 또 새로운 보험이 되는 게 나와서 그런 걸로도 많이 하십니다. 예, 금이 제일 비싸군요. 저도 양쪽에 금으로 다 넣었는데. 어, 대단하시네요.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에게 선택권을 맡기는 게 합리적일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사실은 저에게 어디를 갈 거냐. 제가 아직 치료를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예. 취재차 간 거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라도 D치과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네.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네, 네, 대부분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치료를 하지 않고 그러면 진단만 받았잖아요. 네. 진단만 받는데도 진료비가 들어가던 거예요? 한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 우리 보험이 그건 되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의사들 만나서 인터뷰 해봤습니까, 따로? 아, 제가 이거는 숨기고 사실 간 거기 때문에 이걸로 따로 인터뷰를 안 했고, 어. 다른 그 병원의 의사분 아니고 다른 치과 의사분들께 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사실 이제 양심 고백을 하셨는데 익명을 요구하시면서 사실 과잉 진료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하셨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는 치료를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이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의사의 판단에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또 차이가 났습니다. 무조건 과잉 진료라고 할 수는 없겠다.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얘기고. 근데 과잉 진료보다 더 심각한 게 불법 진료라고 하는데 치과에서 어떤 불법 진료가 이루어지죠? 네, 치과에서 일하는 직종이 이제 치과의사, 치의생사, 치기공사, 그다음에 간호조무사가 있는데요. 예. 이제 면허별로 허가된 진료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면허에 해당이 되지 않는 진료를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고 개인 병원의 경우 거의 안 하는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치위생사의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보초를 만들기도 하고 이거는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서로 이제 영역이 없다 싶을 할 정도로 아예 치과의사의 영역까지 어떻게 보면 간호조무사가 하는 병원도 있고 따라서 좀 이게 저렴하다고 해도 면허가 아닌 면허를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치과는 이게 저렴하다고 해서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환자가 네. 저기요. 간호사세요? 간호조무사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2017년부터는 명찰을 달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명찰이 없는 치과는 사실 좀 불신을 하게 되면 안 가시면 될 것 같고 명찰이 있는 치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스케일링이 우리 몸이 돼서 네네. 1년에 한 번인가요? 네, 네. 저도 자주 좀 가는 편인데 아, 네. 한 번도 명찰 붙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은 좀 신고를 하셔도 있다. 네 어.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명찰로 네. 어떤 직책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뭐 간호조무사 누구, 뭐 치과의사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다 써져 있습니다. 예. 자, 아직 결정을 하진 않으셨습니다만 만일 네. 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네. 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네. 거길 가겠다.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좀 저렴한 치과는 아무래도 이게 저렴한 재료 같은 경우에 좀 떨어지기도 쉽고 관리도 굉장히 잘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잘 깨지고 이런 아무래도 싸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치과를 자주 찾아서 자주 진료를 받고 이 치아가 그때 떼었는데 괜찮은지 뭐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좀 보고 그다음에 평소에도 치실 같은 거 쓰면서 관리를 잘해주면 이렇게 해도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그냥 저렴한 치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싸면 네. 이거 재료가 너무 안 좋은 거 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일 좋은 거 해주세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 뭐 여유가 있으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또 비싼 금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쉽잖아요. 깨지지도 않고. 그래서 금으로 하신 거 아닌가요? 저요? 네네. 예, 예, 예. 들켰네요. 네. 진료비 싸게 하는 치과들을 주변의 다른 치과들이 괴롭힌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는 혹시 취재해보셨습니까? 아, 네. 이게 최근 사건은 아니고 2012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굉장히 다른 데보다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걸 저렴하게 하는 뭐 치과가 있었는데 이제 아예 대한치과협회에서 그 치과를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하고 광고도 못하게 하고 아예 뭐 납품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해서 5억 원의 과징금을 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없다고 아직까지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까 뭐 치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치실이나 뭐 치간, 칫솔, 워터픽. 네네. 이거는 자주 꼭 해야 된다면서요. 그 양치질로는 안 되는 곳이 있다고. 네, 이게 치아가 양치질로 칫솔로 닿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사람마다 치아의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드시 존재가 한대요. 따라서 이거를 치실로 꼭 해주지 않으면은 다시 썩고 또 이걸 치료한 부분이라고 해도 더 심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D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태어나서 치실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는데 예. 선생님이 좀 혼내시더라고요. 아, 네 군데 갔는데 딱 한 군데서 그렇게 그 얘기 해줬어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치과 갈 때마다 치실 왜 안 쓰냐고 항상 야단 맞는데. 치실 안 쓰세요? 귀찮아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워터픽이 네. 좋다고 하던데 그것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건 또. 워터픽은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양치질로만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칫솔이나 치간, 칫솔이 꼭 필요하다. 네. 치실 이 말이고요. 네, 최근에 건강보험이 많이 바뀌어서 만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혜택을 받고 있다고요? 네네네. 일부 치아에 있어서 개인 부담금이 30% 줄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임플란트 재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환자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재료비 상한선이 지금 1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치과에서 5만 원짜리 재료를 쓰면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15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판매상과 입을 맞춰서 5만 원짜리를 내가 15만 원에 사는 영수증을 끊고 다른 덤을 더 받는 식의 뭐 리베이트가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기사 나갔을 때도 다양한 반응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40만 원이라는 그런 견적을 예.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과잉 진료라고 단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뭐 140만 원을 드렸는데 이 치아를 제가 140만 원 들여서 평생 쓸 수 있다면 그건 결과적으로는 과잉 진료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더니 이건 치과 의사의 편을 드는 기사 아니냐. 좀 이런 댓글을 받아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게 제 일을 다 뽑고 임플란트를 하라고 했으면 제가 확실히 이건 과잉 진료고 문제가 있다라고 쓸 수 있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그런 댓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티즌들은 치과 의사에 대해서 네, 상대적으로 좀 불신이 많은데 네.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140만 원인데 과잉 진료가 아닌 중립적으로 쓰니까 이 사람 네. 봐라 이렇게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했어요? 저 관리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4개부터 7개까지나 있는 겁니까? 제가 썩은이를 치료한 지 지금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제가 치과를 잘 안 갔습니다. 스케일링만 받고 충치 치료를 충치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이제 저도 나중에 조금 아직 아프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하자 이러다 보니까는 좀 치료를 미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얘기 많잖아요. 네. 치과 치료를 계속 미루면 나중에 나이 먹고 굉장히 고생한다고. 네, 맞아요. 저도 나중에 조금 더 있으면 이게 신경을 건드릴 지경인 이빨이 하나, 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는 저번에 갔더니 뭐 치실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만 지금까지 양치질, 칫솔 하는 방법도 잘못 배웠다고. 네, 다시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린이로 돌아온 것처럼. 나이 40 넘어가지고 양치질 하는 법을 배우고 네, 참고를 했는데. 이게 힘을 많이 주면 안 되고 또 이런 숨은 사각지대 같은 곳에 있는 또 곧 양치질하는 방법이랑 앞니 양치질하는 방법 뭐 이런 게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저도 새로 배웠습니다. 예. 유튜브 보시면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특히 또 늦게까지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네. 피곤하니까 양치 안 하고 그냥 주무시거든요. 아, 그러시나요? 저요? 많이 그러죠. 네. 아, 네, 그렇죠. 치명적이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네, 아무래도 음주에다가 이제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음식을 또 기름진 것도 많이 드시고 예. 단 거 드시고 이게 아예 밤을 지새우는 거니까 확실히 치아에는 많이 악영향을 끼친다고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치과 진료가 필요하면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다녀보고 판단하기 좋겠네요. 네, 그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윤주 YTN 플러스 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